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요, 일정한 내 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체의 또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네,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감면율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에는 이제 근로소득자 이제 네 개 범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 등이 있습니다. 청년 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취업하는 기간 중에서 3년 또는 5년 동안에 발생한 그 소득세를 이제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처음에 최초에 취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최초에 취업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총 기간 3년 또 청년인 경우에는요 최장 5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개정사항입니다. 감면이 됐는데요. 감면 대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가 되셨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 위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자 좀 많이 말이 좀 많이 어렵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네,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 연말 정산 절차를 해 줄 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종합 소득세를 5월 달에 네, 자기가 근로 소득을 종합 소득세로 이렇게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거 감면 신청을 네,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 네 개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 근로소득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청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그리고 네 번째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예, 각각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청년하고 60세 이상의 사람의 기준은 네, 나이입니다. 청년이란 예, 만 나이가 15세에서 34세를 말하는데 만약에 병역을 이행을 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역을 6년 동안 네,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40세까지 청년으로 보아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한 사람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이의 기준을 따질 때는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그때 당시의 나이가 청년이거나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네, 장애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신데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워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좀, 예, 좀 개인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일단은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중소기업에서요.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조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예, 퇴직한 날로부터 3년에서 또 10년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했을 때 네,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하는 기업은 근무한 그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이셔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으로서 일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네,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시고요. 네, 감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취업한 날에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제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다음 달 말일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그거를 취업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말 정산을 할 때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할 때 아, 청년에 해당하니까 감면 대상인데 뭐 그때 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경과 후에 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면율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감면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최저 50%에서 최고 9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감면 세액에 또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 다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60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요, 감면 세액에 한도가 없지만 나머지 네, 세 대상, 청년,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1년에 150만 원 범위 내에서 네,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